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국에서 지분을 내고 일본에서 지분을 합작해서 일본에 있는 프로브레사에서 갈치 전용 해녀 도인을 새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캐스팅팀의 도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도인, 요번에 나오게 된 제품입니다. 네, 싱글훅하고 더블훅이 있고 무게는 50, 60, 80, 100, 120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인은 여러분들 생소하시겠지만 캐스팅 테냐, 지금까지는 테냐를 거의 수직으로 내려서 밑에서 감아올리면서 하는 테냐를 했었는데, 이건 캐스팅하고 감아주면서 액션을 줘서 갈치를 낚는 그런 캐스팅 전용 테냐입니다. 낚시 방법은 바닥 찍지 않고 하는 딥런 아니면 오머리 리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냐는 아시다시피 금속 같은 소재가 팔처럼 나와 있고 그 끝에 바늘 또는 바늘을 묶게 만드는 채비. 일본어 텐이라는 게 그 천칭, 양팔, 저울 그런 의미인데, 그런 만들어진 도구를 테냐라 합니다. 테냐, 저희들 캐스팅 테냐를 포함합니다. 캐스팅 테냐는 상하는 물론 멀리까지 던져서 고기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략 범위가 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텐비는 바로 물론 던지긴 하지만 발 밑에까지 올 동안 입질은 기대할 수 없거든요. 텐비는 그래서 밑에까지 내린 상태에서 상하로 올리면서 입질을 기대해서 공략 범위가 상하만 되죠. 그러니까 텐비는 상하에 한정되는데 캐스팅 테냐는 전후좌우로 공략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다. 이제 공략 방법은 캐스팅 테냐는 던져서 끌어오기 때문에 멀리, 가까이, 깊이, 야치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텐비는 가라앉혀서 감아올리면서 또는 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살 공략 방법이 넓습니다. 채비 구사력은 텐빅은 상하의 버티칼에 한정되고, 테냐는 멀리 던져서 끌어주는 고, 스톱 경우에 따라서 폴링 다운, 폴링 시키면서도 입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트 이렇게 탁탁 죽이면 나트 저킹을 해요. 근데 요거는 좀 무거워서 나트 저킹이 약합니다만은 저희들 기존에 있던 제품 30g, 40g 이건 다트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되게 다트 액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멀리 던져서 끌어오면 액션도 좋고 입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 지휘가 이런 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던져서 끌어오면은 인피니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한대 띠 있지 않습니까? 띠처럼 이렇게 돌면서 와요. 그래서 갈치를 많이 멀리서 끌고 와서 액션을 바이트를 맞게 만든 그 기능형 헤드죠. 근데 지금까지는 두 종류가 전에 있었었는데, 이거보다 저희들이 준 내만을 가기 때문에 수심이 한 70m, 80m 나오는 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갈치들이 주로 타겟권이 50m에서부터 얕은 한 30m, 20m권이에요.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무거운 테냐 필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 전용 그 캐스팅 테냐입니다. 지속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다 미끼를 감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아서 철사로 감기 때문에 뭐 갈치들이 서너 번 입질해도 충분히 미끼가 붙어 있어서 연속적으로 대여섯 마리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텐빙 같은 건 미끼가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갈치가 한번 바이트하면 미끼가 떨어지거나 자국이 남으면 그 다음에 갈치가 진짜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테냐를 캐스팅 테냐를 쓰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많고 사용 그 교체 주기도 길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항상 테냐를 얘기하면서 우리 갈치 선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텐빙은 미끼를 쓰기 때문에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이 미끼를 물 수 있는 고기는 갈치는 다 묵니다. 그러니까 갈치 선별력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테냐는 테냐의 크기가 있잖아요. 테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릴 수 있는 비교적 큰 갈치만 바이트가 들어오고, 바이트가 들어와 챔질해서 걸렸다 하면 비교적 큰 갈치들이 많죠. 작은 것도 하시다 보면 툭 하고 입질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기에 걸리지 않을 만큼 작은 갈치들입니다. 그래서 갈치 테냐가 그 선별력이 있다는 거는 갈치 테냐의 크기로서 달려드는 갈치가 크고 작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큰 테냐를 썼을 때 큰 고기를 좀 선별해서 낚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티칼 채비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테냐
베이트 릴의 베이트 때를 생각해서 밑으로 가라앉아서 가라앉혔다 끌어올리면서 할 땐 베이트 릴을 써요. 그런데 이 캐스팅 캐년은 말씀드렸듯이 캐스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채비는 스피닝을 씁니다. 스피닝 릴의 P라인 2로 전후를 쓰고 그 밑에 쇼크 리더를 한 50cm 정도 달아주고 그 밑에 바로 이 캐냐를 감았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 캐냐 메소드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캐스팅을 하죠. 적당한 거리 캐스팅을 하고 폴링을 시킵니다. 폴링할 때 릴의 스프를 열어줘도 원줄을 풀어주면서 그런 프리 폴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 수심 증가의 캐냐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내려가는 깊이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10 또는 20, 뭐 20까지 센 다음에 나는 이때까지 해보겠다는 20을 센 다음에 베이트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줄을 감아주면 딱 텐션이 그 원줄의 P라인 텐션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액션을 주시면서 끌어오고 액션을 주다 쳐올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조금 반응이 없다면 깊은 수준이나 조금 더 내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끌어오면서 액션을 제일 계속 주면서 갈채 입지를 유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엔 발밑까지 오게 되죠. 발밑까지 오게 됐을 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하신 버티컬 테냐처럼 감아 올리면서 액션을 주시면 따라온 갈채가 와서 물게 되죠. 기존의 버티컬 테냐나 캠빙은 상하에 한정되는 방면, 이건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훨씬 입질의 시간도 길고 공간도 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캐스팅 캐냐의 어필 포인트인데 캐스팅하고 액션을 연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동적인 루어, 왜 그러냐면 지금 갈치 낚시의 젊은 루어인들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생미끼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처럼 텐빈 캐냐처럼 어떻게 수직적인 동작의 단순함 때문에 루어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분들한테 이거는 아주 역동적이라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무늬오징어 낚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만 찍지 않는 무늬오징어 낚시. 그러니까 무늬오징어의 팀런이나 아니면 오머리 리그 사용하는 그 감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빙으로 공격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을 이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불빛에서 멀리 있는 이제 경계심이 적은 갈치를 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응도 빠릅니다. 그리고 베이트 로드보다 경량인 스프링 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도 피로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 교환 액수가 캠빙보다 적기 때문에 한 미끼 가지고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고 하루 종일에 미끼 갈아 끼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낚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냐 크기를 나눠서 잘고자 하는 갈치를 좀 선별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낚시에서 없는 재밌는 캐스팅 테냐의 특징입니다. 좀 지금까지 어수선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은 워낙 잘 하시는데 한두 번만 해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